사실상 제일 좋은 디자인은 단면이 멋있으면 공간감이 확 다채로워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면은 명쾌하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건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이게 잘 고른 것 같은데? 되게?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악의 건축물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 측에서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종합해서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로 뽑히는 그런 건축물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나온 거가 보스턴 시티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는 보스턴에서 있었으니까 건축과 교수님들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건물 진짜 어글리하다. 여기 멘트를 보면 뒤집힌 웨딩 케이크 기둥과 휑한 광장은 주위를 산만하게 하며 반도시적이다. 저는 뭐 이 주변에서 많이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일면 맞기도 하고요. 일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브루탈리즘이라고 그래서 폴 루돌프라는 건축가가 예일대학교의 건축 건물을 설계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좀 거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뭐 줄눈도 넣고 그걸 일부러 망치로 깨고 뭐 해가지고 아주 우둘두둘한 모양 만들어서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브루탈한 느낌을 일단 싫어하는 느낌이 있고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거는 휑한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도로가 지나가고 이 보스턴 시티홀이 있고 이 보스턴 시청사 앞에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안 쓰여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그 공간이 안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서울시청사 광장과 좀 비슷한 이유입니다. 주변에 그 광장과 접해서 있는 가게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이 시청사 건물 1층을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쭉 들어가 있다든지 들락날락하기 편안한 건물로 만들었다면 훨씬 더 이 주변 앞에 광장이 좋아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광장이 있는데 이 벽돌로 이제 바닥을 되게 예쁘게 깔았어요. 이거 돈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쭉 가는데 가서 만나게 되는 거는 엄청난 계단과 그리고 거의 한 1.5층 높이의 벽돌 벽이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공급이 안 되는 아무런 행동이 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미난 거는 제가 그 보스턴에 있을 시절에 공모전이 한번 열렸었는데 그 공모전에 1등한 당선안이 이 보스턴 광장에다가 야구장을 넣자 이런 안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야구장이 들어갈 만큼 넓은 땅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에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실패한 외부 공간이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이거 뒤쪽에 나중에 저희가 보스턴에 갈 때 한번 꼭 가야 되는데 퀸스 마켓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고 좋아하는 왜냐면 거기는 가게가 많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건물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시청사 건물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공모전을 통해서 이게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이 됐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기 냈다 떨어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서울시 시청사 건물도 그 중에 하나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 건축계에서 더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그게 공모전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두 번, 세 번 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다 도전했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메이저 설계사무소 다 냈다 다 떨어지고 뭐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누가 되면은 야 저게 나보다 못한데 하고서 막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가의 입으로 욕을 하기 시작 하면은 그럼 완전 매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스턴 시티홀도 약간 그런 요소들도 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이 나왔네요. 여기 엔리케 미랄레스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스페인 건축가인데 요절한 당시에 엄청 호평을 받았던 건축가거든요. 네, 초기 추정 비용에서 최종 비용이 10배 증가한 논란의 건물. 뭐 이런 건물들은 많죠. 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동대문 DDP 같은 경우도 되게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갔고 물론 그 건물을 런던에서 지었다면 그거보다 한 5배는 더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삼성물산에서 되게 저렴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리고 성공적이었던 건물이고요. 근데 이 건물은 제가 볼 때도 좀 엘리케 미랄레스의 다른 작품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지었기 때문에 그 로컬 아키텍트가 칼자루를 쥐고서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은 제가 볼 때도 좀 왜 이랬을까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다양한 재료가 쓰여졌을 때 좋게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는 약간 회색 빛깔 돌, 위에는 베이지색 돌, 근데 왼쪽에는 또 완전 금속으로 되는 것 같은 재료, 거기다가 스크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막 루버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 옆에 똑같은 쉐입으로 까만색으로 된 장식이 다 붙어 있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볼 때에도 뭐 지붕의 형태도 중구난방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쉐입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형태의 건물을 딱 한 가지 재료로 만들었다고 봅시다. 너저분한 장식 다 빼고 여기 보시는 이 지붕 재료를 썼던 티타늄 같은 이런 재료로 전체를 다 쌌다. 그러면 프랭크 게리 건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려면은 형태는 복잡하고 재료가 단순하면 아름답습니다. 산토리니 섬이나 이제 토스카나 지방을 제가 얘기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난잡한 형태이지만 이 형태로 만약에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졌고 한 가지 유리창 창틀 스타일로만 됐다. 그러면 되게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너무 복잡한 형태에 너무 복잡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이고야, 평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평면이네요. 이게 지금 미술관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면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의라는 것도 뭐예요? 한 번에 모였다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내서 그 동선 체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평면은 명쾌하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제일 좋은 디자인은 미술관을 제외한 것들을 봤을 때에는 평면은 단순하고 단면이 멋있어야 돼요, 공간감이. 그럴 때 좋은 건물이에요. 내가 보통 다른 건물하고 똑같이 나와서 직진으로 가고 필요한데 좌회전해서 방을 찾아가면 돼.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행동을 하는데 단면이 멋있으면 그 걸어가는 데 보여지는 이 공간감이 확 다채로워지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평면이 복잡하잖아요. 최악인 거죠. 만약에 이게 미술관이었으면 약간 용서가 됐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복잡하고 유기적인 형태의 평면도로 뭐 프랭크 게리나 자하디드는 미술관 많이 지으니까. 근데 이거는 국회의사당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국회의원 회의실도 있고 그 밑에 각 의원실 밑에 또 보좌관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방들도 있고 한데 이미 이 평면도로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요런 앞부분은 엔리케 미랄레스 스타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설계한 납골당이 하나 있는데 되게 이런 비슷해요. 한국 국회의사당이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의회는 그것이 대표하는 땅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그것을 대표하는 땅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땅을 반영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담아내는 게 건물이라면은 그 땅이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담아낼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거죠. 직유법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보면은 동해안 바닷가에 막 배들이 아름답게 다니고 있는데 산 중턱에 갑자기 배가 있는 카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아주 직설적으로 그걸 형태를 따갖고 오는 거잖아요. 실망스럽네요. 엔리케 미랄레스라는 사람 되게 뛰어난 건축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훌륭한 건축가는 아니라고, 제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에서는 되게 훌륭하다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소보 국립도서관 이거 잘 고른 것 같은데? 되게? 정말 오늘 이 리스트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형태와 재료가 둘 다 복잡한, 정말 도저히 정리 안 된 그런 건물에 이 평면도만 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박스형의 뭐 돔 이런 것들이 그냥 저기 어디 비잔틴이나 진짜 이슬람 이런 데 많이 보이는 그런 건축 양식이니까 하기야 소피아도 그렇게 보일 거고, 그래서 그걸 잘 하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적당히 불규칙해야 아름다운데 너무 오버하게 불규칙한, 아까 뭐 재료와 색상과 뭐 이분은 정말 막 어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만약에 이걸 리모델링 한다면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많은 장식들을 없애고 이 입면에 뭐 하이테크도 아닌 뭐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답이 없네요. 아 이게 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대중문화박물관 시애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겁니다. 아 이거 올라올 것 같았어. 지미 핸드릭스의 부서진 기타에서 영감을 받았다. 뭐 그거 영감은 잘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복잡하면 재료라도 단순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프랭크 게리 작품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빌바오 구겐하임 멋있고요. 왜냐면 다 티타늄으로 촥 돼 있어서 해의 위치나 날씨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막 그렇습니다. 옆에 강이 딱 수평으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 복잡한 물고기가 이렇게 막 마치 물 위로 잉어가 뛰어올라온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돼 있는 그 형태가 대비를 딱 이루면서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줘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복잡한
복잡한 거는 옆에 강이 없었다면은 좀 얘기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그 빌바오의 오래된 도시, 돌로 만들어진 건물들 골목길 사이로 그 빌바오 구겐하임이 보이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완벽한 대비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임팩트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디즈니 콘서트 홀이거든요. 그것도 좋은 이유는 그 밑에 베이스가 돌로 만들어진 베이스가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막 나뭇가지가 복잡한 화분이 정갈한 화분에 담겨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애틀 뮤직 라이브러리는 뭔가 잡아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도 복잡한데 재료도 복잡하고, 그렇다고 기단부에서 뭔가 정리되는 것도 없고, 안에 들어가도 너무너무 복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랙터 지수 그 복잡성으로 봤을 때 1.4에서 넘어가서 한 1.9까지 넘어간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라하에 있는 송신기 타워, 이거는 아마 프라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프라하가 워낙에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진짜 유럽의 보석 같은 도시거든요. 막 아르누보 막 그런 양식의 집들도 되게 많고, 가면은 막 금빛 첨탑들이 쫙 있고, 진짜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에 웬 난데없이 이런 뚱뚱한 뭐 알 수 없는 형태의 이런 송신기 타워가 있으니까 그럴만하죠.